강화군 교동도 서해의 작은 섬마을에는요 순박한 봄바다를 닮은 9살 재영이와 은우가 살고 있습니다. 왜 여기 좀 불 좀! 불 좀 넣자! 누가 뭐래도 둘이 함께할 때가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는 두 소녀는 단짝 친구입니다. 그리고 두 소녀가 다니는 섬마을의 작은 학교에는 조금 특별한 밴드부가 하나 있는데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음악 밴드부. 거기에서 재영이와 은우는 사이좋은 두 보컬입니다. 도시학교와 달리 산과들이 놀이터이자 교과서가 되어주는 이곳에서 두 소녀는 종종 논밭에서 농사짓는 일을 거들고요. 노래가 힘이 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갑니다.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옥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우리 아기 재영이와 은우 두 소녀의 순수하고 멋진 우정의 하모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강화군 창오리 포구에서 출발해 봄 향기 넘실대는 바다 위를 불과 15분이나 달렸을까요? 재영이와 은우가 살고 있는 섬, 교동도가 금세 눈에 들어옵니다. 섬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서해의 한가로운 섬. 교동도는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전교생 19명의 작은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이들은 2학년으로 야외 수업 중입니다. 네, 그러긴 하지만 하다가 나쁜 일을 어떤 게 숙일까요? 같이 보세요. 응? 이 중에 어떤 게 숙일까요? 어? 하나는 가짜야? 진짜예요. 그래도. 어떤 걸까요, 선생님? 이건데? 네. 어, 냄새로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 이건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어? 이것도 쑥처럼 생겼는데? 네. 이거 쑥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뭐야? 이건요, 사자외 약속이에요. 어? 달라요. 뒤에 부분이 어. 슬레더라마. 어? 그러게. 여기는 어. 쑥은 하얗고 여기는 조금 덜 하얗네. 네. 어, 근데 생긴 건 비슷하다. 네.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쑥이라고 하겠다. 이게 네. 뭐라고? 사자발 약속. 사자발 약속? 네, 이것도 쑥이에요. 아, 그래도. 이것도 쑥 종류야? 네. 또 확인해봐. 9살 재영이는 반 친구들 중 유일한 교동도 토박이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재영이의 눈부신 활약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한번 빨아먹어봐. 세상에, 잠깐만, 너 이거 떼야 돼, 이거. 이거까지 떼야 돼. 뒤에를 네, 떼는 거야? 네, 뒤에를 떼야 돼요. 자, 뒤에 떼고 한번 빨아먹어봐. 여기 나뭇가지 있는 거. 빨아먹어도 돼요? 여기. 엄두 엄두? 여기 때도 너한테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쪽쪽 빨면 나오는 요요 달콤한 진달래 꿀맛. 있다. 도시 아이들은 아무리 네. 설명해도 모를 겁니다. 어떤 거야? 진달래? 네. 맛있다. 간식도 먹었겠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봄의 전령사 쑥캐기에 나선 아이들. 도시학교와 달리 산과들이 운동장이자 교과서가 되어주는 셈인데요. 죽이 척척 맞네.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영이에게는 쑥 캐는 일도 식은 죽 먹긴 모양입니다. 쑥다발 내밀어봐, 쑥다발. 쑥다발. 자, 쑥 들고.